유튜브 친구도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떵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옷방은 치어에서 사온 케이크인데요. 이게 띵작 해가지고 엄청 롤케이크처럼 맛있게 만들어졌던 거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사왔어요. 모찌 같은 거네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막, 모찌를 왜 일본어로 쓰냐, 이렇게 많은 분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읽어버려요, 그냥. 네, 혹시나 이게 또, 삽살떡이라 하죠, 한국말로 모찌가. 근데 그냥 여기 이렇게 일본 먹기 리스트로 편의점 모찌라고 써져 있길래 그냥 그들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삽살떡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노차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와, 뜨거워. 와. 안에 떡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녹차에 그런 게 있어요, 뭐. 네. 그때 녹차 그 부분. 이거. 아우, 좋아요. 네. 이거는 커피 생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유튜브 은서님이 고구마 좀 먹어달라고. 고구마철이죠? 네, 고구마도 먹어야겠죠? 고구마. 고구마에 김치 딱 올려가지고 아주 지대로 멋있죠? 근데 이게 같은 맛이네요, 같은 맛. 시유샀어요. 이거는 그냥 흰색 생크림 같은 느낌일 걸요, 이거. 일단 이게 제일 맛있다. 이게 제일 맛있어요. 곰포도랑 샹인. 이것도 커피인데 엄청 진한 커피. 엄청 진한 커피예요. 어디서 마시나? 시유 샀어요. 건강을 좋아하죠. 아이고, 민지님도 만원 고맙습니다. 아빠 생신이라 한우 먹으러 간다. 와, 한우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 생일이세요? 생신?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진의 아버님. 네. 생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만수무강, 정말. 건강히, 오래오래. 네. 많이 많이 드세요. 네. 신경 먹어서 입 주변 빨개요.
근데 후원 주시지 마시지, 민지님. 아버님 생신이시면 이렇게 후원 안 주셔도 되는데. 아버님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게 더, 아, 네. 그래도 이렇게 후원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도 아버님 생신 때 이번에 이제 저희 아버님도 생일 얼마 안 남았네요. 아버지 제 아버지 생일도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일단 목창은 솔직히 해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살아요, 목차는. 벌꿀집 네이버 샀어요. 형은 최고예요. 명품은 난 아버지한테 좀 많이 사드려요. 저는 딱히 내가 명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솔직히 막 비싼 거 입고 싶고 차고 싶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막 이런 막 금팔찌 딱 차버리고 막 딱 무섭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번에 아버지 금 사드린 거는 전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저번에 목걸이 사드렸잖아요, 금을. 그게 30돈인가 20돈 사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아버지가 바로 팔 줄 알았거든요. 아들아 전화하면서, 아들아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목걸이 좀 팔아야겠다. 이게 한 몇 주 안에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 잘 차고 있더라고요. 기분 좋죠? 이게 진짜 맛있다. 하우데키 다음 메뉴는 김밥, 계양김밥 먹을 것 같아요. 통삼겹이랑 삼겹살 해가지고 아주 계양김밥 아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하우데키 메뉴는 김밥. 김밥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김밥 좋아하시는 분 많다 보니까 김밥을 좀. 몸무게는 비밀이에요. 살 쪘어요.
반주 살아요. 자, 이거만 먹을게요. 네. 정말 잘하다 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녹화.